자, 소설 홍길동에서 홍길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트! 알라단! 코트! 아예 닥쳐가시겠어. 땡!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성지고를 이겨라 컨텐츠 시청자분들이랑 함께하는 지식 배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3점을 먼저 거두시면 여러분들의 승리고, 또 문상을 3만원을 드립니다. 3선승제입니다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이겨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카카.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광주 사는 25살입니다. 광주 사는 25살. 자, 그럼 바로 문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애너하임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인 유원지이자 대규모 오락시설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코트! 저, 코트. 라스베가스! 네. 어?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코트! 이곳. 디즈니랜드! 정답입니다. 자, 코트 1점이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요? 코트! 청장! 자, 코트님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 청장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공원! 땡! 청장! 말씀하세요. 서울이야, 서울! 땡! 코트! 부산! 땡! 청장!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땡! 코트! 강원도! 땡! 정답, 자,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경상북동. 정답입니다. 아. 자, 1대1이고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빈모강에 속하는 환영동물의 총칭으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지구의 창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존나 어렵다. 지구의 창자. 동물입니다. 지구의 코트! 고래. 땡. 코트! 상어. 땡. 창자입니다. 창자. 창자. 말씀하세요. 신수용 고래. 아니, 자꾸 고래가 나오죠. 왜 코트. 코끼리. 창자라고 했습니다. 코트. 땡. 사자. 땡. 창자라고 해요. 창자. 창자가. 창자와 닮은 유사한. 코트. 지렁이.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2대1이고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2001년에서 2010년 세계 암센터 기준 다섯 가지의 암 중에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은 무엇일까요? 코트. 고환암. 땡. 코트. 청자. 청자 말씀하세요. 청자 위암. 땡. 코트 폐암. 땡. 코트 췌장암. 땡. 코트. 청자. 청자 말씀하세요. 유방암. 유방암. 땡. 코트 난소암. 땡. 청자. 말씀하세요. 자궁암. 땡. 코트. 간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3대1입니다. 자, 개발리셨죠? 네. 족발렸죠? 예, 자. 채팅창 그거 다 알아요? 채팅창, 아니, 죄송한데요. 채팅창에 무슨 현무암 나오고, 무슨 저기 췌장암 나오고, 개새끼야. 최불암 나오는데, 씨발라마. 내가 무슨 채팅창을 보고 말해. 개새끼야. 간암 보이지도 않는구만. 코코카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구미 사는 21살. 구미 사는 21살. 자,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트님에게 좀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자, 돼지의 등겹살이며 목심과 등심의 연결 부위에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오각형 모양의 코트. 살코기인 이 부위는 무엇일까요? 코트, 가브리살. 정답입니다. 네, 바로. 왔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가브리살. 오케이. 자,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서 주로 말을 타고 외적을 무찔렀으며 홍해 장군이라고도 불린 코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코트! 김유신. 성장. 땡. 자, 임진왜란이라 했습니다. 김유신 씨는 신라 시대 인물이고요. 홍해 장군입니다. 코트. 관우. 네? 관우. 관우가 우리나라 장군인가요? 아니에요? 예. 땡. 코트. 승자. 먼저 하세요. 말씀하세요. 홍길동. 아는 거 다 나오네 그냥.
아, 나 장군을 몰라. 아,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이 문제 정답은 곽재우 장군이었습니다. 곽재우? 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아,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나옵니다.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나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맞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 다음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2013년 서울 성형외과 100곳 통계 조사 기준으로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한 성형 시술은 무엇일까요? 코트. 청자. 쌍꺼풀 수술. 정답입니다. 네. 자, 점수 올려 주세요. 아, 좀 점 맞추면 점수 빨리빨리 올려 주세요. 전 다음 문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영화 친구는 부산 지역의 유명 조직 폭력 단체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트. 청자. 부산 남포동파. 땡. 천천히 말씀하세요. 실성파. 정답입니다. 와.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니까. 그죠, 그죠. 남포동파는 뭐야, 씨. 코코카카. 도시와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개인 훈련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트. 아, 씨발. 이거 코트. 그 저기 저 코트. 아, 씨발. 아, 이거 그거. 자, 청사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청자. 말씀하세요. 파쿠르. 정답입니다. 어? 아, 솔직히 채팅창 봤잖아. 아, 솔직히 아, 진짜 안 봤어요. 씨발,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욕하지 마. 아니, 진짜 채팅창 꺼놨어요. 되게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아, 채팅창 번 거지 이거는. 너 아. 이거 훈련인데. 이거 훈련 이름인데 훈련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각계 전투 이런 건 각계 전투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알라딘에서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코트. 사우디아라비아. 땡. 코트. 이스라엘. 총장. 땡. 말씀하세요. 이집트. 땡. 총장. 말씀하세요. 중국. 정답입니다. 문화상품권. 아, 씨발. 솔직히 진짜 채팅창 빨리 좀 올려주지. 어, 저거 지금 걸려있네. 이거 근데 좀 약간 아, 저 이게 존나 의심. 이거 마지막 중국이라고 돼있잖아. 이거 보고 읽은 건데. 중국 안 봤어. 개소리 하지마. 자, 알겠습니다. 3만원 문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러스 친구로 본인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마지막 문제는 2대1 때는 OX로 할게요. 예. 형평성을 위해서. 예.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기 위해 중국 진시황이 사람들을 시켜서 찾게 했던 자연버섯을 뜻하는 이 약초의 이름을 무엇일까요? 코트. 우담바라. 땡. 오요. 코트. 상황버섯. 땡. 자, 불로장생이라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일화죠. 코트. 진시황 하면 딸려오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손로버섯. 땡. 코트. 뭐지? 팽이버섯. 땡. 불로장생. 이 약초를 먹으면 불로장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이에요? 정답. 네, 버섯의 종류라고 하는데 이름에 버섯이 들어가지 코트. 않습니다. 코트. 네, 노루궁뎅이 버섯. 땡. 이름에 버섯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 글자입니다. 무슨 촌데? 불로장생이라 했습니다. 코트. 불로초. 정답입니다. 아, 너무 빡. 뭐야? 아니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와. 오케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2011년 휴가철 기준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이 압수되었던 이 물품은 무엇일까요? 코트! 청자 먼저 말씀해주세요. 마약. 땡. 자, 흔한 겁니다. 이거, 가장 이거. 많이라고 했어요. 통계적이기 때문에. 이거 가장 많이 압수되는 거. 자,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아, 씨바. 자, 아무거나 던지셔도 돼요, 청자님. 아, 아, 청자. 예. 곤약 젤리? 땡.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굉장히 대중적인 물건입니다. 먹는 거고요. 코트 과자 땡. 코트 사탕 땡. 코트 영양갱 땡. 코트 엿 땡. 특검 땡. 청자. 청자 말씀하세요. 음료수. 예? 음료수래요. 음료수. 어, 일단 마실 겁니다. 어? 코트 맥주. 어? 땡. 코트 소주. 땡. 코트 술. 술입니다. 아니, 양주. 술 맞아? 예, 술 정답. 오케이, 정답. 정답 해 주세요. 예, 예, 정답. 나이다. 공항 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여러분들 어 그거래요. 술이래요. 술. 예. 자, 소설 홍길동에서 홍길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트. 사경단. 땡. 아, 씨발. 코트. 아, 나 이거 아는데. 알죠? 들으면 아, 이거 하실 거예요.
활로단 땡 코트 남로당 남로단 땡 좀 던져보세요 시청자님도 뭐 머리 뭐 든 게 없으신가? 일단 당으로 끝납니다 당으로 끝나요 아까 굉장히 비슷하게 예, 들리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활경단 땡 아 씨발 코트 알라단 그것은 아예 닥쳐 네, 땡 그냥 넘어갈게요 시청자님이 너무 모르셔가지고 예. 아 정답은 활빈당이었어요 아 맞아 씨발 활빈당이었는데 아니 나 자경단이랑 어 뭔지도 몰랐어 자경단이랑 활로단이랑 헷갈려갖고 씨발 활빈당인데 씨발 아 이거 활이랑 무슨 단어 맞췄는데 제 1점 주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예예 코코카카 피로회복제인 바카스의 주 성분이며 각종 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트! 키토산 땡 아 바카스에 그거 존나 많은데 그거 이것은 비타민 워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에너지 드링크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코트 카페인 땡 어?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타우린이었습니다 아 타우린이었구나 아 맞다 타우린 그러니까 키토산 말고 타우린 아 타우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너 요즘 아, 토콘 네, 아니요 너 요즘에 토콘 안 들어와 아니 걔는 저 제 제자예요 족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로 너랑 그 목소리 똑같은 애가 또 있어? 네 걔는 B급이고 형님 방송에 나온 애가 B급이고 제가 S급이에요 아 그래요? 오 비슷하게 목소리 낸 애들이 좀 더 있었나 아. 보다 꼬꼬까까 문제 드리겠습니다 곤충 가운데서 가장 큰 무리로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한다 라고 말하기도 한 이 곤충의 이름은 말씀하세요 벌이요 정답입니다 어 정답? 아 요즘 뭐야 형 아니 뭐예요 오 바깥, 똑똑한데? 네 바깥 다시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오 자 다음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으로서 12 주신 중 제우스의 아내로 결혼한 신인 코트 누구일까요? 코트 아프로디테 땡 어? 아테네 땡 제우스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미용실 이름으로 자주 보이는 야 요 이름 코트 비너스 땡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헤라였습니다 헤라? 아 헤라. 뭐야 이거 아는데 아 이런다 아, 헤라네 아니 형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 헤라였구나 아 헤라클라스 아 맞다 헤라클라스 헤라클라스 남자입니다 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유비에 의해 삼고초려의 예로 초빙되었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유명하죠 아 좆됐다 어렵다 코트 관우 땡 코트 유비 전략가라 했습니다 코트 제갈공명 정답입니다 네 와 뭐야 아니 그냥 막 대면 맞춘다고? 되는 거지 막 대면 되는 거지 아니 형 예전에 적벽대전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갈량 역할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중국 그 저기 홍콩 배우가 나와요 그 코 존나 크고 코 존나 긴 새끼 그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적벽대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제갈량 연기한 거 기억이 나가지고 예 금성무 예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정답 갑시다 코코카카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가수 DJ DOC의 노래 제목에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와 이건 뭐야 다섯 글자입니다 아씨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는 예, 자꾸 꼬이는 계속 꼬이기만 하는 이 상황에 쓰는 코트! 아씨 모르잖아요 아니 진짜 잠깐만 코트 그 머피의 법칙 정답입니다 아 와 진짜 뭐야 야 아니, 머피의 법칙 모르면은 그건 말도 안 되지 개새끼야 이방원과 대항하여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 광개토대왕 미친놈이네 아 아닌가 코트 아, 이순신 장군 땡 코트 개소리야 강감찬 장군
땡. 자, 몇 년 전에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 육룡이 나르샤라고. 오? 네. 그 드라마의 거의 뭐 주인공급이죠. 예. 정답. 말씀하세요. 이. 네? 율곡이. 뭔 소리세요? 님, 님 지갑이 있고요. 아니 씨발 기억 존나 안 나네. 아니 이거 예전에 그분이 연기도 하셨어. 그 누구냐? 김명민 씨가 연기했습니다. 그래. 아 씨. 누구요? 김명민 씨요. 아 씨발 기억 안 나. 이 개 같은 거. 아 이름 아니 아, 기다. 누군지는 아는데. 아 검색하지 마 개새끼야. 자. 아, 알아. 자, 자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지읒 디귿 저요. 정답. 지읒. 청자. 정도전. 정답입니다. 그게 뭐야. 자, 아니 형 공부 좀 하세요. 자 OX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찍어야 됩니다. 50대 50이고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다. 이건 스피드 아니에요. 정답. 예. 아니 OX라고 제이새끼야. 그러니까 오요. 오케이 오. 너 바꾸지마. 오케이 오. 오케이 너 해보세요. 계속 문제 얘기해봐요. 끝인데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다. 자 같이 가실 건가요? 아니면 아 O로 갈까 X로 갈까 여러분? 아니 이게 같이 틀린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X. 저 X 갈래요. B자 오케이. B자. 아, 자 정답은 X입니다. 아 이러냐 이거. 자 최초의 신용카드는 아니. 미국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좆발리셨고요. 그래도. 형 생각해서 제가 봐줬어요 그냥.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바이. 코코카카. 자자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짧은 가축 모리의 땅 딸만한 소모리 개로서 여우와 닮은 외모로 원산지는 영국의 애견종입니다. 코트. 자자자자자 다리가 짧다고 했습니다. 너무 코트 너무 코트 웰시 코기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밖으로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 이 현상 정답. 네 말씀하세요. 요실금. 정답입니다. 아 인정.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인정 오케이. 체온 조절의 이상 증세로서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흐르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아 코트 말씀하세요. 코트님이 빨랐습니다. 아씨 다한증. 정답입니다. 아 코코카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는 제도. 코트 정답. 카스트 제도. 정답.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확실히 코트님께서 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겼고요. 인정하세요. 예 형님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코카카.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있을 때 신체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순환장애가 일어나 피하 조직이 괴양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코트 위궤양. 청자. 청자 말씀하세요. 괴사. 그러니까 그 피부가 괴사하는 그 저겁니다. 질병입니다. 아 코트. 주로 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 코트. 누워 계신. 저 많이 발병하고.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그거 하세요 지금. 예. 아 나 이거 그건데.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아. 누워서 거기 아 그거 뭐지 그거 아 씨발 누워서 거기 나는 거 그거 씨발 그거 그니까 그게 단어가 안 떠오른다고. 그게 맞아요. 두 글자인데. 아 있어봐 잠깐만. 나 예전에 그런 소리 들었었어. 코트야 그만 앉아 있어라. 그러다가 너도 잠깐만. 아 씨발 잠깐만. 이거 위험군이세요. 위험군. 예. 자 자음 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갑니다. 자음 주세요. 이응 치읒입니다. 청장 말씀하세요. 욕창. 정답입니다. 아 씨발 욕창이었는데. 아 맞다.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입니다. 일본은 코트! 기모노! 정답. 기모노고요. 아 자,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 씨발 중국의 전통 코트! 치파오! 코트! 치파오! 정답입니다.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태국은?
태국 모릅니다. 이 새끼 모르네. 뭡니까? 베트남은? 모릅니다. 새끼 모르네. 뭔지 아세요 혹시? 알아요. 영국은요? 영국은 그런 거 없어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 동굴이 붕괴되어 생긴 움푹 패인 웅덩이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라앉아서 생긴 구멍입니다. 갑자기 막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코트 싱크홀! 정답입니다. 오케이, 해주세요. 점수 주세요.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나를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납치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트! 아테네 전쟁! 땡! 코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십자군 전쟁! 땡!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목마! 코트! 청자! 트로이 목마! 땡! 트로이 전쟁!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은 O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목마! 이거는 바이러스고요. 자,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코끼리의 젖꼭지는 두 개이고 고양이의 젖꼭지는 여덟 개입니다. 사람과 고래의 젖꼭지는 두 개고요. 그렇다면 곰의 젖꼭지는 네 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청자분 어떻게 하실래요? X. 자, 곰의 젖꼭지는 네 개가 아니다. 코트님께서는요? 나도 X일 것 같아. X. 정답은 O입니다. 젖꼭지가 4개라고 합니다. 자, 바로. 아, 진짜로? 예. 바로 다음 OX 문제로. 와, 곰 젖꼭지가 4개였어요, 여러분들. 곰 젖꼭지가 4개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고래는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명태는 약 30만 개의 알을 한 번에 낳습니다. 그렇다면, 돼지는 보통 5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맞으면 오. O, 틀리면 X. 나도 정자 O. 나도 O. 두 분 다 O. 나도 O. 정답은 X입니다. 아, 왜요? 돼지는 한 번에 7에서 8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아니 저기요 니마.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것처럼 씨발 정답 바로 O 이질 하세요. 내가 자꾸 헷갈리게. 저기요. 아니 씨발 뭐 존나 아는 척하세요 재수없게. 아니 나는 아 X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존나 정답 O. 이건 무조건이지. 아니 무슨 수의사가 된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관식으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주관식 갑시다. 주관식 있어요? 주관식 있죠. 예. 여기서 이걸 주관식으로 파산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세자 말씀하세요. 삼권 분립.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시간에 좀 안 주무셨네. 그만합시다. 2승 1패죠? 몰라. 빨라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지고를 이겨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삼선승제입니다. 선삼점승. 5판 3선. 5판, 아 그러니까 5판 3 5판 3선 3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